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4절에서 9절 전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날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2022년 2월 26일 렘넌트 전도와 렘넌트가 보아야 할 미래 캠프와 오직. 자, 미래 캠프 주치입니다. 오늘 미래 캠프 했으니까 이번 주는 다음 주 뭐 하겠죠? 기도 캠프. 그 다음 주 뭐 하겠죠? 야, 우리는 메시지 흐름 너무 잘 타고 있죠. 자, 우리 미래 캠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렘넌트 미래 캠프 오직. 자, 렘넌트가 꼭 보아야 할 미래 캠프입니다. 글자 찾았죠? 시작. 렘넌트가 꼭 보아야 할 미래 캠프입니다. 어떻게 미래 캠프를 보는 것이 제일 좋겠냐?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네모 있죠? 밑에 네모 서론 있죠? 서론 천재, 천재성, 헤븐이 탤런트. 거기 읽겠습니다. 중간에 서론, 천재, 천재성, 헤븐이 탤런트. 시작. 내가 목사가 될 건데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될 건데 뭐 해야 됩니까? 읽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찾아낸 게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천재는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 천재다. 이렇게 그렇지요. 천재성은 다른 얘기예요. 천재성 동그라미. 자, 오늘은 따라합니다. 헤븐리 탤런트. 지난주 뭐였죠? 헤븐리 파워. 지난주는 헤븐리 파워.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하나님이 강단 말씀 그대로 위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중훈련 임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뭐라고요? 헤븐리 탤런트. 이것도 정확해요. 지난주도 헤븐리 파워 가지고 우리 집중훈련하고 훈련했잖아요. 이번 주는 헤븐리 탤런트 가지고 학교 가요. 계약하죠. 하나님 말씀 너무 정확해요. 자, 따라합니다. 헤븐리 탤런트. 자, 천재성은 시작. 천재성은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 헤븐리 탤런트는 위에서 주는 거라니까요. 위, 헤븐리에서. 헤븐리 탤런트 바로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밑에 내 이름 적습니다. 하나님이 김민정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성민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시우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시우 오랜만에 왔네요. 하나님이 우리 인승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 예은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어요. 그게 헤븐리 탤런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시작. 1번 모든 사람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주칩니다. 종류가 다 달라요. 나만 할 수 있는 그게 달라요. 하나님 주신 게 다른데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자, 2번 시작. 2번 성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는데 성도에게는 다르게 줬어요. 자, 3번 렘넌트 전도자. 렘넌트와 전도자에게는 더 다르게 준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제가 이걸 찾는다고 1등에서 장학금 받는 거는 포기한 겁니다. 자, 지금 헤븐리 탤런트는 1등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1등, 내가 1등 해야겠다. 그거는 다른 거죠.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들은 공부에 걱정 많이 될 텐데 걱정 뭐 하면 이익입니다. 손해날 건 없어요. 그러나 안 해도 됩니다. 자, 공부 동그라미. 우리 3월달 계약하는데요.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는 지난 주는 뭐였죠? 따라합니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파워 뭐냐면 위에서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가라.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이번 주는 뭐예요? 헤븐리 탤런트. 이번 주는 헤븐리 탤런트. 하늘에서 위에서 주시는 그 재능을 가지고 탤런트를 가지고 학교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눈을 한번 뜨고 보세요. 시작. 자, 눈을 한번 뜨고 보세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걸 헤븐리 탤런트를 막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내 자식 잘 키운다 하는 게 막을 수가 있어요. 또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학과목 가르쳐야지 딴 거 가르쳐 줄 순 없잖아요. 그거 가르치면 이걸 헤븐리 탤런트를 막을 수 있다니까요.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 내 자신이 우리 부모님들 특히 메시지 듣고 계시는데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배경,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직업들,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 했던 것들, 이거 하면은 뭐 천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다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헤븐리 탤런트. 누가 잘하니까는 다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그게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거 있습니다. 자, 지금 2030년, 2080년, 2080년 있죠? 거기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 지금 렘넌트 여러분들은 아마 한 이 2030년에서 2080년대까지 여러분 활동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졸업해서 나가면 한 이 2030년에서 2080년대쯤 돼요. 그러면 약 50년 동안은 여러분이 80년 사람인데 이때 걸 대비해야지. 당연히 대비해야 돼요. 90%는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 막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 5만 때만 거 시켜가지고 아이들 뒤처지게 안 하려고 5만 때만 거 다 시킵니다. 전도사님 안 해본 거 없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건강한데 뭐 해봤냐? 발레도 해봐. 발레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때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 유행이 뭐였냐? 발레였어. 발레. 그래서 배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막 발레복 이렇게 다 찢어지고 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 집에 있습니다. 그 제 탤런트가 아니에요. 정말 이거 안 맞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 엄마가 그때 이제 동네 아줌마들 애들이 막 다 이쁜 애들 발레 시킨다고 그때 막 했는데 그거 아니죠. 또 뭐 해봤냐? 태권도도 해봐. 태권도 정말 안 맞아. 태권도 정말 안 맞는데 태권도도 해봤고 피아노, 플루, 바이올린 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뭐 시키죠? 피아노 시킵니다. 피아노는 기본으로 했다 해서 안 해본 거 없어요. 저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헤븐리 탤런트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자, 마지막 여러분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옆에 쪽에 여러분은 기도 위에 굵은 글자 있죠? 이거 중요한 글자. 시작. 여러분은 주일날 설교만 자세히 듣고 조금만 기도해도 나온다니까 대부분 아이들은요 메시지 안 들어요. 줄칩니다. 대부분 있잖아요. 초등학생 우리 초등부는 메시지 진짜 잘 들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 메시지 안 듣습니다. 그냥 공부 수영 음악 메시지는 안 들어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메시지 접는다니까 천지 차이입니다. 줄자 넣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메시지 한번 듣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지금은 표시 안 나요. 근데 이 내 영혼에 이 말씀이요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중훈련 할 때 화요 집회 메시지 같이 들었어요. 그 날이 집중훈련 하는 그 날이 화요일이 메시지 화요 집회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다 깜짝 놀랐어요. 뭐가 깜짝 놀랐냐? 유년부 렘넌트들 있죠. 1학년, 2학년짜리들이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 그날 뭐였죠? 복음 편지 2과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그거 했는데 다 적었어요. 제가 유년부 렘넌트들 공책 다 확인했는데 다 적었더라고. 화요 집회 그것도 50분짜리 메시지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엄청 우리 수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볼까요? 시작. 대부분 아이들은 수련회 가도 메시지 안 듣고 노는 것만 하지.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 메시지 안 놓치려고 앞자리 앉는 그거 차지하려고 옛날에는 막 그랬다니까요. 경쟁했다니까요. 나중에 줄쳐놓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완전 메시지 흐름 따라가잖아요. 기도 수첩 따라가죠. 또 우리 계속 찬양하죠. 또 메시지 성경 읽죠. 우리 렘넌트들 이 속에 있는 이 자체가요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요. 진짜 차이가 납니다. 지금 표시 안 나죠. 2030년 2080년대 때는 우리가 활동해야 될 그때 표시가 납니다. 렘넌트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본격적으로 세상 뛰어들어야 할 때 그때 표시가 나요. 지금 표시 안 나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꼭 말씀 흐름 따라가야 돼요. 그 지난주는 뭐였죠? 지난주에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 줌으로 메시지 듣는 렘넌트들 이거 제대로 집중해야 돼요. 모든 문제에 뭐가 있냐? 답이 있어요. 이번 주에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일들 가운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영어로 problem 따라합니다. problem. 우리 영어로 집중훈련 때 구원의 길 했는데 영어로도 했어요. 문제는 뭐냐? problem인데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 모든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도요 모든 사람도 응답이에요. 제가 있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내한테 응답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했는 말이 옛날에는 그게 상처였는데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많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답이다. 전도사님한테 이번 지난 일주일은 저한테 제 인생의 답이었어요. 렘넌트 운동을 놓고 제 인생의 답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답이 생기면 뭐가 오죠? 평안이 와요. 지금 우리 렘넌트 중에 문제 있는 렘넌트 있거든요. 문제 있는 렘넌트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모든 것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와요. 그럼 뭐가 생기죠? 감사. 감사하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했다니까요. 지난 일주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했어요. 감사.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에 뭐가 임하냐? 따라합니다. 평화. 지난주 메시지 그대로 성취되죠? 살리는 전쟁, 치유하는 전쟁.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집중훈련 하면서 완전 살리는 전쟁, 치유하는 전쟁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나에게도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러면 뭐가 되죠? 뭐를 얻죠?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는 힘을 딱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증거 딱 생겨요. 이게 지난주 렘넌트 전도학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주 전도학은 뭐죠? 따라합니다. 헤븐리 탤런트. 이번주 여러분들 계약합니다. 3월이죠. 벌써 3월이에요. 1월 지나갔죠. 우리 1월, 2월 동안 계속 메시지 받았잖아요. 그럼 3월은 우리 렘넌트들 계약합니다. 계약. 계약하면 붙잡고 가야 되는 게 따라합니다. 헤븐리 탤런트.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새 학기 동안 위에서 주시는 탤런트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학교 갑니다.
오늘 밤에 딱 결단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알겠죠? 우리 줌으로 보고 있는 렘넌트들 지금 20명 정도 되는데 결단해야 돼요. 코로나가 왔다, 코로나가 와서 학교를 못 간다,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이번 학기 동안 하나님 이번 학기 동안 내가 헤븐이 탤런트 위에서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그 탤런트 천재성을 발견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지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지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렘넌트 전도와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렘넌트에게 은혜 언약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 세계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뭘 얻어? 힘. 따라합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power를 얻어서 Heavenly talent 가지고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할 거야. 나는 공부 잘하니까 나는 피아노를 잘 쳐.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2, 3, 7, 5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힘과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밥 맛있는 거 사 먹기 위한 거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이거 얻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모든 재능은 2, 3, 7, 5천과 연결되어지면 재능이에요. 청소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빨래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뭐요? 2, 3, 7, 5천과 맞으면 재능이에요. 아시겠죠? 2, 3, 7, 5천하고 안 맞으면 재능이 아니야. 내가 잘 돼야 돼. 창세기 3장.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박수 받아야 돼. 너무 잘했어. 그거 아니고 6장에 눈에 보이는 물질 그거 얻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고 좋은 거 명품 백 사기 위한 거 아니고 창세기 11장 성공 내 이름 내 명예 지금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대통령 될 거야 하면서 남은 막 안 좋은 거 다 얘기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이거 뉴스 못 보겠더라고.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 배우신 분들이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밑에 있는 다른 사람 다 까요. 다 막 안 좋은 얘기해요. 그거 참된 지도자 아니죠. 11장 내 성공 그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돼서 내가 명예 가지고 내 자리 위치 그거 아닙니다. 뭐 하려고 우리는 따라합니다. 2, 3, 7과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탤런트 그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탤런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거기에 쓰임받을 나의 탤런트 다 있어요. 모든 선생님 부모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헤븐니 탤런트 이번 주는 계약하면서 따라합니다. 이번 주는 따라합니다. 이번 주는 헤븐니 탤런트 가지고 학교를 살리는 겁니다. 알겠죠? 헤븐니 탤런트 가지고 우리 집 살리는 거예요. 헤븐니 탤런트 가지고 내 직장을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게 헤븐니 탤런트예요. 공부 잘하는 게 헤븐니 탤런트 아닙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오늘 메시지 지금 줌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축복 3시대를 기도로 생각으로 말로 호흡으로 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뭐죠? 따라합니다. 393. 요거를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기도로 호흡으로 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임한 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전달된다고 하셨어요. 실제죠. 자, 우리 밑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렘넌트들 종이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책상에 붙여놓습니다.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 응 하면서도 보고
핸드폰에도 적어놓고 자 우리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내가 앉은 이곳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속해진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로 237의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부교역자 시대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헤븐리 파워 위로부터 주시는 청령 충만의 힘 가지고 내가 아는 모든 일 속에 공부 속에 헤븐리 탤런트로 모든 살림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393 우리 빛센터 렘넌트들 393 요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뜻 잘 몰라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깨닫게 하십니다. 몰라도 렘넌트를 붙잡고 기도해요. 이게 흐름입니다. 이거 안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오늘 본론 지난주 강단이죠.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지난주 강단이었죠. 첫 번째 살리는 전쟁 살리는 치유하고 평화의 전쟁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복음 체험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복음 체험.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는데 복음 체험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렘넌트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죄일까요? 비센타 무슨 죄요? 따라합니다.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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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실수하고 거짓말해서 그거 아니고 원죄 가운데 모든 인간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따라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비싼다 잘 따라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 다른 착함, 다른 종교, 다른 것, 돈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 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 생명, 그 능력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따라합니다. 참 선지자. 빛센터 요거 딱 외워야 돼요. 이번 주에 미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 요한 1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아까 전에 우리 기도했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성부 하나님 지금 말씀을 이루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삼 저주를 무너뜨리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뭐가 없어지냐?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요.
내가 있는 가정에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저주 재앙이 물러가요. 우리 대구 지역에 전 세계를 재앙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 사단이, 저주와 재앙이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재앙막을, 렘넌트, 재앙 막는 렘넌트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도. 그 재앙을 막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따라합니다. It is finished. 따라합니다. Finished.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에 올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 전도사님 지난주 빛센터 가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과, 복음편지 이과 했잖아요.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신데 God is spirit. 따라합니다. God is spirit. 영이에요. 숫자 0, 0가 아니라 spirit, 영이신데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연진이 마음속에 지금 함께 하신다. 연진이 마음속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 일리아나 마음속에도 함께 하세요. 아넬리아 마음속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다윤이 마음속에도 함께 하시는데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이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우리 1월 달에 새벽 기도할 때 목사님 계속 그러잖아요.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새벽 기도 때 계속 그 얘기야. 특별 새벽 기도 때 보좌의 축복 내 안에. 그래서 빛센터 가잖아요. 빛센터 가면 렘넌트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 보좌의 축복 하고 인사해요. 그때 처음 왔을 때 보좌의 축복 그 메시지 들어간 거죠. 보좌의 축복이 어디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는데, 자, 2번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항상 함께 하세요. 요 사실을 우리 렘넌트 딱 기억해야 돼. 이번에 계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가요. 자, 그래서 우리 나는 하나님 자녀 찬양 알죠? 자, 불러봅니다. 시작.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 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기억합니다. 알겠죠?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아요. 그 이름 붙잡고 뭐하냐?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학교에 역사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서, 학교 가는 게, 가방 메고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학교에 역사하는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4학년 2반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학교 갑니다. 알겠죠? 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면 무조건 승리해.
무조건 승리해요. 100이면 100 다 이겨. 붙으면 다 이겨. 알겠죠? 따라합니다. 붙으면 다 이겨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싸우면요. 붙으면 다 이겨요. 왜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으니까. 맞죠? 승리하셨으니까 다 이겨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트론 파워. 자, 계속 영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하면 됩니다. 트론 파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하늘이 뭐죠? 하늘이 따라합니다. 헤븐님. 하늘에서 자, 우리 천재성 할 때 헤븐이 탤런트라 그러죠. 헤븐이 지난주는 뭐였죠? 제목이 헤븐이 파워. 자, 헤븐이 하면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 위로부터 주시는 힘. 그래,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보호자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이 헤븐이 파워였고요. 이번 주는 뭐죠? 헤븐이 탤런트. 헤븐이 탤런트죠. 위로부터 주시는 재능, 기능. 위로부터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데 어디 통해서? 따라합니다. 보좌. 트론이 보좌입니다. 따라합니다. 보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트론 파워 그러면 따라합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힘을 가지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보좌의 힘. 쉽죠?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힘. 쉽죠?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자, 천재성 읽어봅니다. 시작. 천재성.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리는 천재성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시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 사무엘에게 주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 그게 위에서부터 주시는 건데 보좌로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데 그게 뭐죠? 아까 전에 우리 393, 따라합니다. 393. 기도로 다 넣어놨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다 넣어놨어.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해요? 오력으로 나에게 지금 이 시간 힘을 주세요. 말씀 드릴 때, 예배할 때 연진이에게 힘을 주세요. 위로부터 힘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영력, 영적인 힘, 지력,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체력.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단순히 건강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뭐죠? 경제력, 빛의 경제. 빛의 경제, 세계복음하는 경제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뭐죠? 인력, 만남의 축복 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3월에 학교 갑니다. 참 선생님과 참 친구들과 만남의 축복 주세요. 기도합니다.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해요.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중요하겠죠? 자, 오력했습니다. 그 다음 뭐죠?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인데 3 뭐죠? 3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내가 이미 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 3 생명. 따라합니다. 3 생명. 봐봐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재료가 뭐죠? 흙이에요. 흙. 근데 성경에 보면 더스트, 더스트라 돼요. 더스트 뭐냐? 먼지, 먼지. 그러니까 죽으면 시체가 됐어요. 전우사님 죽었어요. 그러면 시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체가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나요? 자,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체가 썩어요. 시체 본 사람 있나요? 있어요. 있는데. 자, 썩어요. 썩으면 어디로 가죠? 흙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만드실 때 코에 뭘 불어넣었다 돼 있죠?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 그래서 삼 생명을 누려요. 그러면 마지막에 무슨 축복이 임한다고요? 따라합니다. 에덴의 축복. 그럼 아담과 하와 때 있었던 그 에덴이 지금 막 생긴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 에덴의 축복보다 더 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때보다 더 큰 축복이야. 하나님 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따라합니다. 삼초월.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힘 땡, 내 능력 땡. 위로부터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초월해야 돼요. 트랜센드 하죠. 초월한다 그러죠. 따라합니다. 보호자의 축복. 이게 내 안에 있고요. 그래서 나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뭐가 임해요? 따라합니다. 시공간 초월. 지금 우리는 대구에서 지금 대구 상인동,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일 내가 가야 되는 그 학교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앞서서 역사하세요. 자, 우리 일곱 가지 신분 권세 우리 계속 집중훈련 때 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우리 비센터 가서도 전도사님 했는데 성령 내주 그 다음 성령 뭐야? 시우야 뭐야? 성령 내주 다음에 인도 그 다음 성령 역사 그 다음 뭐죠? 흑암 승하야 흑암 그 다음 시원아 뭐? 천국 천사 동원돼야 될까 아이가 그 다음 뭐죠? 무슨 시민권? 천국 시민권 그 다음 마지막 세계복음화잖아요 잘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천사 동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와 연결된 모든 가정과 현장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순간에 언약 잡는 순간에 천군 천사 보내셔서 말씀을 이루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에 흑암이 물러가고 천사 동원되는데 이게 뭐냐 따라합니다 시공간 초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나는 여기 있는데 우리 집에 우리 아빠에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우리 가정의 경제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따라합니다 내가 언약 잡을 때 자 봐봐요 언약은 내가 잡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맞죠? 자 우리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우리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너무 멋지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일은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따라합니다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설친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뭐죠? 삼 전무 호모 나와 현장과 교회 와 삼 전무 호모가 뭐예요? 결국에 헤븐이 탤런트예요. 나만 할 수 있고 그것 가지고 교회와 그것 가지고 내 공부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삼 전무 호모 그다음 삼 뭐죠? 무슨 시대? 목회자 목회자는 누구예요? 목사님 그 다음 누구? 중직자 자 옆에 선생님들 선생님들 옆에 있죠 그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 중직자십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중직자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 누구? 렘넌트하고 전도사님 부교역자 어시스턴트 패스터리라 하죠 어시스턴트 그러면 밑에서 일하는 거죠 부교역자 시대를 열겠다 했어요 요거 따라합니다. 뜨거운 파워. 요거 393을 기도에 다 넣어놨어. 그래서 비센터 아넬리아 손들어 봅니다. 아넬리아 일리아나 그 다음에 연진이 그 다음에 다윤이 요거 이번 주에 요거 기도 있잖아요. 요거 크게 서가지고 책상에 붙여놓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자 이게 몇 분만 하라고요? 몇 분? 5분. 5분 합니다. 따라합니다. 5 minutes. 나는 또 5분만 하잖아요. 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일은 하나님 하시고 나는 5분만 기도하는데 24, 25 영혼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고 너무 좋죠? 이게 복음이에요. 막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종교. 종교. 내가 착하게 내가 열심히 그건 종교 생활. 복음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 하세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5분. 5분 하는데 요 상구산 따라합니다. 드론 파워. 자, 따라합니다. 내 말로. 따라합니다.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 호흡으로. 이번 한 주간 계속 누립니다. 알겠죠? 계속. 계속합니다. 계속. 뭐 할 때까지? 계속하는데 뭐 할 때까지? 따라합니다. 24 각인될 때까지. 계속하면요. 24 딱 각인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딱 생각나요. 뭔 일 터지잖아요. 메시지 생각나요. 뭐 한 사람? 24 됐는 사람. 24가 무슨 말이냐? 따라합니다. 우선순위. 렘넌트들 학교 가는데 공부가 먼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가 먼저입니까? 아니에요. 말씀, 기도가 먼저예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먼저다. 딱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딱 생각납니다. 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는 뜨거운 파워 가지고 기도해야지. 딱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우선순위대로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 학교 가야지. 아, 은행 가야 되는데. 가면 아침에 메시지 생각 안 납니다. 아, 빨래 해야 되는데. 아, 청소해야 되는데. 아, 옷 입어야 되는데. 아, 늦었다. 하고 하루 다 지나가고 아, 밤 돼 가지고 아이고, 놓쳤다. 그러면 내일 다시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내일 또 다시 하면 돼요. 하면 되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습니다. 24 각인 되면 뭐가 돼요? 25 영혼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나요? 25가 사람의 시간인가요? 25 영혼은? 따라합니다. 25 영혼은 하나님 거예요. 그럼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 25 영혼의 응답은 하나님 주세요. 그럼 뭐가 돼요?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 다 살리는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5분 딱 합니다. 딱 리듬이 될 때까지. 리듬이 된다는 말은 아침에 하는 렘넌트들이 있죠. 그럼 아침에 계속 아침에. 그러면 저녁에 하는 렘넌트들이 있죠. 밤에 자기 전에. 그럼 자기 전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리듬이 돼요. 그러면 난 낮에 하겠다. 난 낮에. 아, 나는 카페에서 해야겠다. 그냥 카페에서 하면 리듬이 됩니다. 뭐가 될 만큼 따라합니다. 행복한 시간. 딱 행복할 정도로 하면 됩니다. 뭐 전사님 뭐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시간 누릴 때까지 24 각인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393. 오늘 이때까지 메시지 한 것 중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 비센터 렘넌트들 저 다섯 명이 우리 전도사님한테 2주 전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 초등부 강단 메시지가 좀 길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적고 옆에다가는 편지까지 써서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사님 저희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연진이 하고 저 일리안하고 다섯 명이 그래가 지난주에 제가 비센터 갔어요. 박은경 권사님하고. 팀사역하러.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했거든요. 다 따라해라 걔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저희 둘이는 왔습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차 타고 왔습니다. 길 잘못 타가지고 또 이상한 막 고속도로를 타고 왔어요. 길을 또 잘못 들었어. 근데 기도하고 또 하고 저는 까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박은경 선생 오늘 아침에 비센터 애들 다섯 명이 오고 있어요. 그런 거 뭐예요? 기도 응답. 연진 알겠지? 아넬리아, 일리아나, 다윤이 자나? 기도 응답.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니까 응답 받아요. 맞죠? 확신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요거 기도문 우리 교사분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부모님들도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저기 누구? 줌으로 보고 있는 20명 렘넌트들은 요거 기도문 써가지고 집에 붙여놓고 사진 찍어가 보내세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며 내가 앉은 이곳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속해진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로 237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부교역자 시대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헤븐이 파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공부 속에 헤븐리 탤런트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혹은 흩어져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각자의 현장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특별히 3월달 학교 갑니다. 하나님 헤븐리 탤런트를 이번 학기 동안 또 발견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또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 이 예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별로